타자. 직접 타자.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고효준 선수입니다. 1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너무 멀었어요. 타격하기에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8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자가 놓치고 싶어서 놓친 게 아니죠. 워낙 잘 떨어졌어. 초고입니다.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아쳐. 볼 투 스트라이크. 때릴 수가 없어요. 저렇게 떨어지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오구. 파울. 완전히 늦었어요.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잡고 1루에서 초구 갑니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낮았습니다. 1&1.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루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교대 1루 견제입니다. 초구 갑니다.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원볼 상황에서 잘 노리고 타격을 했습니다만 너무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2루 거쳐서 유격수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2구째 볼 카운트 1&1입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파울.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투가 됐습니다. 밀어친 타구 3루수가 잡아서 2루 쪽 초구입니다. 빠진 2구째 투볼. 지금은 포크볼인데 약간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3&1. 참 참아내기 힘든 궤적을 참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찾지를 않았습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잘루 1루. 이번에는 함덕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함덕주 선수입니다. 낮은 공을 당겼고 투수 잡았습니다. 번호 32번 선수입니다.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 것 같아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궤적인데 참아냈어요. 때렸습니다. 추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타격. 포수가 잡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초로 가게. 1루 견제. 초구 갑니다. 원볼. 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2구 때립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째 스트라이크 2. 빠른 볼이 좋습니다. 이거예요. 3구 빠집니다. 1&2.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아요. 풀 카운트가 됩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끝냈어야 되는데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엄성부! 지금 이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망간다고 하면 완전히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3구째 투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걸러내고 있습니다. 3&1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3아웃 됐습니다. 잘루 1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기아의 세 번째 투수 등번호 39번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원볼.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 준수가 주네요. 빠졌습니다. 투볼이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 오구! 유격수 잡고 1루로! 헌터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볼 카운트 원 앤 원입니다. 참기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어요. 4구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초구 계속 초구 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투볼 너무 깊었어요. 3구째 당겼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처리합니다.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2구째 잡아당겼는데 이타구! 투수가 잡아서 잡아서 1루 초고 보겠습니다. 원볼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1루로 2타수 무안타 원볼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로 3루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초고 갑니다. 초고 갑니다. 초고 갑니다.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습니다.